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사람의 눈은 형태를 먼저 봅니다. 화가도 눈에 보이는 형태를 먼저 그리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화가는 형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는 작품을 그리기 위해 에너지가 흐르는 대상을 사냥꾼처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포착했다 싶으면 그리죠. 화가의 이름은 들라크루아이고 사람들은 그를 낭만주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들라크루아는 에너지가 흐르는 좋은 주제를 찾았습니다. 사자 사냥입니다. 사자와 사람 간이 직접 대결입니다. 멀리서 사용하는 총을 쓴다면 열기는 떨어지겠죠? 그가 생각하는 사자 사냥은 인간과 사자의 1대1 구도입니다. 사자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하느냐 죽이느냐에 관한 절박한 순간입니다. 온몸에 털이 서고 모든 감각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죽지 않더라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에 초집중 상태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자사냥 초안입니다. 첫눈에 실망감을 드시죠. 화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형태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가 에너지 위주로 그렸기 때문이죠. 먼저 사자를 찾아보죠. 화면 가운데서 약간 왼편으로 사자가 보입니다. 사자의 열기는 입으로 표출되었군요. 입을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리고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자 왼쪽에 이미 제압당한 사람과 말이 보입니다. 말은 쓰러져 고개를 꺾으며 버둥거리고 사람은 말과 함께 넘어졌습니다. 사자 왼발이 사람의 등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자 오른쪽에서는 두 번째 사람과 말이 2차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하얀 말은 앞다리를 크게 들어 올렸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칼로 사자를 찌르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자는 턱을 들어 노려봅니다. 화면 오른편에는 검은 말과 위에 탄 사람이 보입니다. 말 머리를 보니 도망가려고 하는군요. 유심히 보면 검은 말 엉덩이에 암사자 한 마리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말은 고개를 하늘로 쳐들며 비명을 지르고 말에 탄 사람은 달라붙은 암사자를 떼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화면 아래에는 부상당해 쓰러진 사람과 다시 공격하려는 사람도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화가라면 이러지는 않습니다. 형태 위주로 그리죠.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넣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초안이 완성본보다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둘라크루아의 작품은 다릅니다. 스웨덴 국립미술관에 있는 완성작을 보시죠. 형태가 있으니 훨씬 보기가 쉽죠. 눈만 뜨면 쉽게 이 세상의 모든 형태가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지는 않고 그 속이 어떤 열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들라크루아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